무게 기름기가 좀 빠져서 기름지지 않고 네. 되게 담백하게 조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주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 네. 네. 찬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헹궈주세요. 기름도 빠지고 약간 탱글탱글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묵이 졸였을 때 훨씬 더 탱글거리는 식감이 되려면 꼭 이렇게 한번 데쳐주고 그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이 어묵을 이제 물기를 조금 닦은 다음에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좀 썰어줘야 되겠죠. 이 어묵은요. 우리가 조림을 하면 어묵이 살짝 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크기가 약간 조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묵을 썰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만들 어묵보다는 조금 작게 써는 게 좋습니다. 그 떡볶이 집에서 할 때 어묹 잘게 작게 썰어서 넣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덜어보면 어묵이 불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묵 이만해지죠. 이만해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어묵을 제가 좀 썰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커피포트에다가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쳤어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네. 그랬으면 어묵이 굉장히 이렇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길이가 있잖아요. 사각 어묵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김밥 안에 들어갈 거니까 딱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렇게. 0.5cm. 딱 길이대로. 생각보다 더 작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졸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통통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양념장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통통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묵 김밥이니까 저희가 김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나 시장 가면은 김밥김이 나오잖아요. 네. 김밥김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딱 4등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딱 한 입 김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는 김밥이니까 밥 준비해야 되겠죠. 네. 제가 밥을 약간 뜨거운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김을 식혀주세요. 왜 한김을 식혀주냐 하면 한김을 식은 다음에 밥을 싸야 여기 김밥이 아주 제대로 잘 싸지거든요. 근데 양념을 해야 돼요.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게 먹는 한입 김밥이라도 밥에 양념이 안 돼 있으면 먹다 보면 목 맥혀요. 맞아요. 심심해요. 뭔가 맛이. 나박김치, 물김치 찾고 막 이러시잖아요. 에이. 아니면 단무지 찾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간을 해주셔야 돼요. 약간 김이 좀 있을 때 소금을 한 두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간은 다 어묵이 맡아서 하니까 요거는 딱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넣어줘야죠. 김밥에는 꼭꼭 그쵸. 저 냄새가 있어야 돼요. 향이. 특별히 어묵하고 이 참기름하고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일반 김밥에는 어머님들이 잘 요거 지저분하고 안 하시는데 저는 이따가 깨가루를 좀 많이 넣어요. 깨가루를.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는데 요거를 뭉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르듯이. 그래야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살아있어요. 자르듯이. 자르듯이. 이렇게. 그릇을 돌려가면서 자르듯이.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섞어야 요 밥도 맛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반찬 없을 때 이렇게만 해서 주먹밥 해가지고 엄마들이 많이 주셨잖아요. 네. 김가루만 살짝 뿌려서. 그렇죠. 김가루는 또 좀 신경 쓰신 거고. 저희 집은 여기에다가 무장아찌 쫑쫑쫑 해가지고. 그것도 맛있겠죠. 네. 신경 쓴 것 같은데. 옛날에 무장아찌 참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우리 사계 식탁에서도 묵장아찌 한번 할까요? 좋죠. 네, 너무 좋죠. 이제 가을 뭐 튼실하게 이제 단무 나올 때 묵장아찌 한번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밥을 이렇게 비벼 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비비니까는 금방 비비죠? 네.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비비고 나면 한 숟가락 잡숴 보세요. 아니, 저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짭조름하니 간이 돼 있어서. 제가 맛있어요. 지금 방송이라 먹을 수는 없는데. 네. 침이 자꾸 생기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놨죠? 이것도 이렇게 놓고 식혀주세요. 뜨거우면 김이 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김 식혀주세요. 자, 그랬으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무조건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조림을 해야 되겠죠? 불을 세게 켜놓고요. 자, 세게 켜놓고
일단은 아까 지금 제가 데쳐서 준비해놨던 어묵조림은 이렇게 해놨어요, 어묵을. 그랬으니까 양념장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선살로 만든 어묵이다 보니까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물엿이에요. 설탕보다는 물엿 넣는 것이 훨씬 더 윤기가 나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섞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진 마늘을요? 네, 다진 마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다진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약간 매콤한 어묵이 되는데 아유 우리 집 애들은 절대로 청양고추를 못 먹어야 하시면 빼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어묵 김밥이에요. 네. 아,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어묵을 넣으세요. 그래서 섞어주세요. 재빨리. 네? 아우, 요거만 먹어도 맛있는데. 요거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죠? 근데 제가 청양고추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어묵이 아무래도 기름지잖아요. 아까 제가 기름기를 다 뺐다 하더라도 청양고추를 넣고 밥에다 넣게 되면 그 톡 쏘는 약간의 매운맛이 입맛을 훨씬 더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정말 후다닥 볶아지기 때문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졸여져요. 벌써 안에 조림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요럴 때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후춧가루까지? 네. 후춧가루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 끓이면서 생기는 것 때문에 연기 때문에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하나도 없어졌죠? 네. 이제 꺼요, 불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넓은 쟁반에 펼치세요. 그래서 식혀요. 식혀야 또 김밥을 쌀 수 있군요. 식히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저것을 제가 이렇게 식혀놓으니까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졌어요.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야 김밥을 말았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김밥을 한번 말아볼까요? 네. 우리가 한입김밥은요. 아주 말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김 이렇게 사각으로 해놨잖아요. 그랬으면 김을 보면 어떤 면은 맨질맨질하고 어떤 면은 약간 거칠어요. 네. 어느 쪽으로 밥이 닿아야 될까요? 그거 저는 아니까 거친 대로. 거친 면. 그래야 먹을 때. 네. 맞아요. 그래야 밥이 들뜨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친 면을 위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손에 한번 발라요. 그리고 김을 한번 쓰다듬어. 아이쿠야. 그리고 정성이에요, 밥을 이렇게 해서 야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네. 이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벌써 냄새가 완전히 펼쳐요. 이렇게 옛날 소풍 때나 먹던 김밥인데요. 요새는 이게 어머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놓으세요. 요즘에는 뭐 김밥이 천국도 가고 뭐 무슨 선생님 김밥도 맞아요. 네. 예전에 참 귀했어요, 저거. 자, 이렇게 쓰면 이제 한입 김밥이니까 이렇게 해서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싸요. 어묵이 세 개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아, 이거 제가 철규 씨 주려고 일부러 네 개 넣었어요. 네 개 넣었어요. 어머, 와, 감사합니다. 예, 예.